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6일 새벽 2시입니다. 45년 전 위대한 근대화의 기수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을 맞고 돌아가신 지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가슴 관통상을 당하고도 난 괜찮아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곁에 있었던 신재순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모습은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다고 합니다. 난 괜찮아 세대가 대한민국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도 난 괜찮아. 너희들이 잘 되어야지 하면서 희생했던 세대를 대표하는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은 미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하고 유능한 지도자로 꼽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이 서울에 세울 때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그 가난하던 시절에 출범시켰던 의료보험, 그 의료보험이 발전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걸 부수고 있습니다. 이런 업보를 쌓아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한번 비교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도자를 알아보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듣는다면은 우선 의료 대란의 불을 끄십시오. 의료 대란의 불은 종국에 가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태우게 될 것입니다. 박정희와 윤석열의 가장 큰 차이 13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1.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근대화를 성공시킨 박정희와 의료 대란으로 떼죽음을 부르고 있는 윤석열. 두 번째 차이.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과학도를 존중한 박정희와 과학을 무시하고 주술과 음모론자를 좋아하는 윤석열. 세 번째, 수치에 밝은 박정희와 수치에 어두운 윤석열. 국정의 모든 지표를 수치화한 박정희. 의대 정원 2,000명, 동해 석유 140억 배럴의 수치적 의미를 모르고 이를 내지르고 정책화했다가 낭패하고 있는 윤석열. 4. 민주적 토론을 보장한 박정희. 독단적으로 밀고 가는 윤석열. 실무과장과 몇 시간이나 토론한 박정희. 회의에서 주로 경청한 박정희. 그런데 혼자 떠드는 윤석열. 다섯 번째. 학자들의 이론에 휘둘리지 않고 실증적인 경험을 소중히 여긴 박정희와 수십 년전 미국에서 만든 이론을 한국에 적용하려는 사대주의적 윤석열. 여섯 번째, 지시는 5%고 확인이 95%라고 말한 박정희. 지시만 해놓고 확인을 하지 않아 배가 산으로 가도 모르는 윤석열. 부산 엑스포 해프닝을 가리킵니다. 일곱 번째, 모든 정책의 목표를 생명의 존중, 생명의 보존, 과 국민의 행복에 두었던 박정희.
인간애가 기본적으로 결여된 윤석열. 박정희는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전문가를 아끼고 키우고 존중했던 박정희. 전문가를 무시하는 윤석열. 박정희는 전문가가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쉽게 바꾸었습니다. 윤석열은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어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돌을 맞더라도 걸어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개혁이란 말을 쓰지 않고 진짜 개혁을 한 박정희. 개혁을 남발하면서 개악을 하고 있는 윤석열. 열 번째 차이, 해외 두뇌를 유치했던 박정희. 국내 두뇌를 유출시키고 있는 윤석열. 특히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그만두고 해외로 지금 취업해 나가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시간 단축을 중시한 박정희. 시간 관념이 아예 없어가지고 결정적 찬스를 계속 놓치고 있는 윤석열. 열세 번째,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든 박정희. 좋은 제도를 부수면서 가장 좋은 제도인 한국 의료부터 부수고 있는 윤석열. 결론적으로 박정희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 시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윤석열은 최상의 조건에서 최단 기간에 최대한의 희생으로 최악의 제도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정희의 10대 업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 동안 어떻게 이런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 이 10대 업적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중화공업 건설. 두 번째, 의료보험을 시작한 거. 세 번째, 4대강 유역 개발로 수도권의 물부족 사태를 원천적으로 제거한 거. 네 번째, 새마을운동과 민족문화 창달. 다섯 번째, 자주국방력 건설. 여섯 번째, 월남파병 및 중동 진출. 한국인의 활동 공간이 세계로 뻗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여덟 번째,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 아홉 번째, 산림 녹화. 열 번째, 중산층을 강화를 해가지고 이 중산층이 1980년대에 민주화의 주력군이 되게 했다. 그래하여 박정희, 이승만 두 사람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어머니요,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